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허민광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집중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2일 월요일 예수동행일기. 오늘은 영어학원에 갔다 전화번호 교환도 하고 영어책도 40분 읽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랑 전화번호 교환을 하고 종이도 적고 종이를 찢기도 했다. 오늘은 친구랑 놀기도 했다. 총을 갖고 놀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다. 친구한테 매번 졌지만 그래도 화내지 않았다. 하나님, 보드게임에서 저도 화내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성경 읽는 시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읽어볼까? 그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었다. 오늘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야.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고 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간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신 거지? 말씀만 들어서는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내일이 주일이니까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웃어봐, 늦었다. 얼른 자야지. 아, 알겠어요. 아, 이거 말씀만 마저 읽을게요, 엄마. 내일은 주일이니까 여기까지만 읽어야지. 어디 보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예수님. 뭐야? 잠깐만, 지금 몇 시지? 예배 드리려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늦었다. 뭐야? 여기 마치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같은데? 완전 처음 보는 곳이잖아. 늦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잠시만. 저기 저기 누구세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복장 이상한데 여기요? 네네.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늦었다. 아니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 그럼 급하게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환영하러 가야 돼. 바빠. 뭐야?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아니 진짜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 온 건가?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아니 한번 꼬집어봐.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온 거...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건가? 안 되겠다. 나도 같이 가요! 이봐, 그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대! 그러니까 말이야!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호산나. 늦지 않게 가서 다행이다. 정말 예수님이잖아. 내가 정말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니. 나도 한번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볼까? 예수님, 저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에 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수님. 예수님. 먹어봐. 또 꿈이었잖아, 또.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생생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말이야.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못하다니. 바보. 요섭아, 얼른 일어나야지. 주일인데 예배 늦겠다. 벌써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잖아. 알겠어요, 엄마. 이제 나가요. 궁금했던 질문들은 꼭 오늘 전도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엄마, 지금 갈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했다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어요. 이 유월절, 이게 어떤 날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요. 왜냐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었거든요. 저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로마에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니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들어오시는 길에다가 막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환호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원했던 것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따로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셨는데요. 하지만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공부 1등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많이 생기고 내가 갖고 싶고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예수님이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예전에 가졌던 이런 생각이 바뀐 적이 있었어요. 잠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집이 조금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얼마나 어려웠냐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철봉에 잘못 부딪혀서 뒤로 콱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크게 찢어졌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전도사님은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게 찢어졌는데도 치료를 안 받으니까 피는 계속 나고 아픈데도 치료비 때문에 차마 부모님께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 늦게 부모님께서 돌아오셨는데요. 아무 말 없이 혼자 계속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부모님은 계속 저에게 민강아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뒤늦게 찢어진 제 머리를 발견하시고 서둘러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죠. 전도사님은 치료를 받는 내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걸까? 다른 친구들은 아프면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사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막 먹는데 왜 우리 집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죠.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희 집은 가난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희 집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전도사님은 그날 밤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과연 하나님이 전도사님 기도대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전도사님 집은 계속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고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회에 같이 참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사랑, 섬김, 은혜에 대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 유튜브나 웹툰 등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잠시 줄이는 미디어 금식도 시작하게 돼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물을 끓고 다 겨.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회와 미디어 금식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회와 미디어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헌금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와, 대박. 뛰는 사람 한다. 뛰는 사람. 오, 재밌겠다.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어, 왔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누나 할 시간이잖아. 아, 뭐야? 아, 나 뱅크한다. 야, 나 뛰는 사람 보고 썼잖아. 아, 그건 나중에 제 방으로 봐. 아 뭐래? 아 네가 제 방으로 봐. 왜 내가 제 방으로 봐? 음악뱅크는 원래 실시간으로 봐야 돼. 아 뭐야? 야 나 뛰는 사람 보고 있었는데 왜 네가 반대로 채널을 돌려? 그건 제 방으로 보라고. 아,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리모컨 내놔라. 좋은 말,
좋은 말로 할 때? 어? 뭐 좋은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때리게? 아 때려봐! 아 때려봐! 여기 한번 때려봐! 때려보라고! 아 짜증나. 아 그리고 저 TV가 오빠 거야? 저거 아빠가 산 거거든? 아 진짜. 진짜? 아, 계속 그럴 거냐? 아, 그래 네 맘대로 네 보고 싶은 거 다 봐라. 어 나 보고 싶은 거 안 돼. 보고 싶은 거 다 볼 거다. 아 진짜. 아 속상해. 아 어떻게 우리는 맨날 안 싸우는 날이 없냐. 아 사실 세미가 음악 방송 보는 거 알았는데 아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나가지고 아 세미랑 또 싸워버렸네. 아 어떻게 하면 세미랑 화해할 수 있을까? 친구들, 오늘 신우처럼 동생과 또는 친구들과 싸웠을 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을 내려줄게요. 오늘의 처방전은 짜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은 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보세요. 오늘의 약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 보세요. 식후에 한 번씩 하루 세 번 이 말씀의 약을 먹고 또 기억하면 우리 신우처럼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모두 할 수 있겠죠? 좋아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친구가 신구 약국을 찾아올까 궁금하죠?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구 친구들 안녕! 샬롬!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난주간 예수님께 로그인 캠페인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로그인.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일 선원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 업로드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의 영상 참여와 예수동행일기 작성을 통해 예수님께 로그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서 로그아웃. 예수님께 로그인한 친구들이라면 세상에선 과감히 로그아웃. 과도한 SNS 사용과 세상의 문화를 절제하며 세상에서 로그아웃 하도록 해요. 오늘의 미션의 로그인. 고난주간 동안 매일 주어지는 미션이 있어요. 매일매일 미션을 수행하며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이렇게 유익한 고난주간 캠페인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했듯 매일 선화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 업로드되는 어린이 십자가 부흥에 참여와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미션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참 쉽죠?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께 로그인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친구들, 다음 주일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아 특별한 활동을 하려고 해요. 어떤 활동이냐면 바로 계란 꾸미기 활동. 예배 전에 계란 꾸미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꼭 준비해주세요.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은 필수.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들 중에 사인펜, 색종이, 스티커, 종이컵, 클레이, 실, 가위, 테이프 등등 친구들이 원하는 재료들로 준비해 모아요.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꾸민 계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자,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줌 분반 모임하러 떠나볼까요? 다 같이 고고!